예, 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초점의 월곡리에 있는 전원마을 뒤편에 참안 기농기촌 주택부지가 나와서 현장에 왔습니다. 우리 토지는 2차선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쭉 이제 김천 방향으로 가다가 우회전 해가지고 들어와야 됩니다. 접근성은 뭐 그렇게 떨어지는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쪽 그 땅은 산세 수려하고 경치 좋고 또 청정 지역입니다. 주위에 어떤 그 축사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 기농기촌 주택 부지로서는 최고의 자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우선 그 저 오늘 소개할 땅은 지금 보이면 지금 전원마을 있죠. 전원마을 뒤쪽에 있는 땅입니다. 그래 보면 됩니다. 지대가 높고 뭐 도로도 잘 물리가 있고 해서 땅은 괜찮다 싶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저쪽 변의 땅도 땅이지만 여기 이제 아름다운 저수지도 있습니다. 낚시도 잘 된답니다. 그리고 여기 저수지도 낚시 잘 되지만 저 밑에 있는 또 월곡 저수지도 낚시가 참 잘 됩니다. 자,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그런 참한 땅이다 보여집니다. 자, 로드 뷰하고 드론 영상 먼저 보시고 제가 현장에서 방송을 시작할까 합니다. 계속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가 좀 깔빡져가지고 진입도로가 조금 괴력이네. 자, 로드 뷰하고 드론 영상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예, 현장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땅, 제가 저쪽에서 한번 걸어 내려와 봤는데요. 지금 물 뺄 구멍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건물을 지으실 것 같으면은 저 주변에서 호수를 빼가 와가지고 하수도 관로가 여기까지 와야 된다는 그런 결점이 좀 있네요. 자, 현장으로 한번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땅 로드 뷰로 보셨겠지만은 저까지 이제 도로가 다 접혀 있습니다. 자, 우리 땅 경계는 정확한 거 뭐 청량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여기 고추밭 있죠? 고추밭을 기준해가지고 이쪽에 감자, 돼지감자 심어진 뚱딴지 심겨져 있는 이쪽 위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좌측에 있는 땅들 전체 다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정확하게 경계가 불분명합니다. 지금 여기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여기서부터 이쪽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도로는 잘 접혀 있고요. 얼기설기 그냥 어설픈 그 농막 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겹죠? 닭도 울고. 자, 이곳은 경부 성주군 경부 성주군 초전면 여기 월곡리입니다. 월곡리입니다. 월곡리 자꾸 뭐 입이 자꾸 월곡리 나오는데 여기는 월곡리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곳의 부지 면적은 760평이고요. 좌향은 남서향입니다. 남서향. 좌향 좋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 신축 전원주택이 두 채 정도 팔 거 있고요. 저 주변에 또 주택 하나 팔 거 있고 인근에는 전원마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방송을 보시면은 여기 이제 앞에 전원주택 요것도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매물은 여기가 지목이 전이고요. 지역은 여기가 보존관리지역입니다. 건폐율 20에 용적률 80% 나오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향후 건물 지면 약 150평 정도 건물을 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두 사람이 가보해서 사가지고 니캉니캉 집을 양쪽으로 반 분할해서 그렇게 집을 지시면 되지 싶습니다. 돼지감자가 아직까지 요 물은 요 밑에 집에서 물을 빼가오나 그런 것 같네요. 보니까 전기는 그 전신주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땡기면 되고요. 지하수는 나중에 파야 될 것 같습니다. 요 밑에 요 전원마을까지 상수가 돌아온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요 밑에 집에서 지금 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땡겨가지고 돼지감자가 지금 심겨져 있고 또 뺑 돌아가면서 감나무가 관리를 안 해놓으니 비료를 좀 줘야 되는데 영양이 좀 부족한가? 이파리가 누리끼리 하에 뭐 짜다시리 건강해 보이진 않습니다. 땅주인께서는 지금 서울에 계시고 지금 농사 짓는 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이 농사 짓는 분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원래는 어차피 파종을 했기 때문에 원래는 농사 짓도록 해드려야 됩니다. 여기 서로간의 인지 상정입니다. 자, 매매 금액은 우리 사장님께서 사모님께서 희망 가격이 평당 25만원입니다 시세는 그리 안 한다 했는데 사는 가격이 원캉 제대로 주고 사가지고 그래 안 받고는 이자도 안 나온다 하시니까 한 25만원에 매매를 해달라고 그렇게 의뢰가 돌아왔습니다. 자, 이건 닭장이다. 닭장. 아, 저 닭이 이제 저 안에 저 우뭉하게 머리가 있네. 토종닭이네. 자, 하우스 얼기설기 하우스가 두 동 있고요. 석동 정도 있고 또 강아지 한 마리 큰 개네. 큰 개가 한 마리 매여져 있습니다. 감나무가 이 영양이 부족해가지고 이번에는 누리끼리 향이 다 죽어간다. 이 비료 줘야 되는데 나중에 뭐 뽑아 내비리든지 그래 해야 되겠다. 자, 땅이 평평하고 완만해가지고 토목공사 뭐 할 건 없겠습니다. 지적 측량 해가지고 바로 기초공사만 높게 해가지고 건물을 바로 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또 땅콩 심어놨네. 이쪽에 또 땅콩을 이렇게 사장님이 또 심어놨네. 근데 농사 누가 지은지 모릅니다.
여기로 한번 나가보자. 얘는 또 고구마 심어놓고. 그죠? 아, 딱 이거 무거워져가지고. 나가지를 못하겠네. 에라이씨, 나가보자. 저기, 저쪽 도로로 가면 되는데. 또 나가기 싫다. 일로 한번 또 가보자. 온바닥 돼지 감자다. 뚱딴지, 알죠? 뚱딴지. 얘는 또 옥수수 심어놨네. 여기 옥수수입니다, 옥수수. 아따. 감나무하고, 뚱딴지하고, 땅콩, 뭐, 이것저것 심겨져 있습니다. 고구마, 옥수수. 자, 울타리 넘어서 나가볼게요. 짐승 고르지 말라고, 이렇게. 망까지 이렇게 쳐놨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 땅 뒷자락 경계라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전망은 나옵니다. 전망이 나오고 저 앞에 작은 호수도 있고 좀 더 내려가면은 초전면 월곡 저수지도 있습니다. 그거는 잉어 붕어 손맛 보기 좋습니다. 자, 드론 영상으로 보면은 아마 저수지가 인근에 있는 걸 아실 겁니다. 또 이쪽으로도 산길로 일해가지고 저 산보하기 좋아요. 이쪽으로 이쪽 산으로 넘어가면은 초전면 봉정리하고 용봉리 나오거든요. 이쪽으로 쭉 가면서 산보도 하고 등산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양쪽 산에 뭐 개인산도 있고 또 국가 소유의 땅도 있는데 나물이 지천입니다. 여기는 뭐 나물 뜯어댕기도 누가 이렇쿵 저렇쿵 태그 걸 사람이 없습니다. 자 도로가 쭉 따라 내려가면서 방송 마무리 할게요. 자, 여기 이제 760평이기 때문에 반반씩 분할해 가지고 해도 농지 원부라든지 이런 거 만들면 돼요. 그리고 집도 허가가 납니다. 단지 제가 그 현장 방송 초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건물을 짓고 물 뺄 수 있는 데는 저 앞에 지금 신축 전원주택 보이시죠? 바로 앞에 거기에 하수도 구멍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나중에 하수도 관로를 끝까지 빼야 된다 하는 게 공사비가 조금 더 들어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건축 저 허가라든지 건축 준공을 맡으려면은 시골 땅을 보러 댕길 때는 물 나갈 구멍부터 먼저 한번 체크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땅은 저 앞에 저기 구멍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하수도 관로를 빼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우리 저 부동산 하시는 공인중개사 여러분들도 산골짜기 땅 보러 가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지적도상에 구고가 물려 있으면은 괜찮는데 그래도 구고 물려 있더라도 그쪽으로 물을 빼면은 태클 그런 사람 있으면은 그쪽으로 구고가 있더라도 물을 못 뺍니다. 그래서 도로를 분할해 하더라도 이쪽으로 이제 도로 쪽으로 공사를 하더라도 저쪽으로 하수도로는 저쪽으로 빼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 우리 부동산 하시는 저 소장님들도 그 점 참고하시고 시골 땅을 소개할 때는 꼭 그거를 체크를 하시고 땅 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인 이야기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 보통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모르고 계약하는 소장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북 성주군 초전면 월곡리 기농기촌 주택부지 또 전원주택부지 땅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또 사무실 가서 제가 그 각종 공부 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실 브리핑 이어지겠습니다. 계속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무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매물은 오늘 경북 성주군 초전면 월곡리에 있는 매물인데요. 우리 매물은 이 지점이 있습니다. 이 지점이 있고 우리 매물 가기 전에 바로 좌측편에 이렇게 한옥마을이 이렇게 조성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박사마을입니다. 초전 월곡 홈쉴 마을입니다. 박사마을입니다. 자,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한옥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마을이 있다. 온파가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저는 2차선 도로, 여기가 2차선 도로입니다. 쭉 타고 가가지고 우회전 해가 쭉 들어갔으면 쭉 들어가가지고 슉 들어왔습니다. 좀 더 가느다란 걸로 제가 한번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요렇게 갔습니다. 요렇게 가가지고 요렇게 돌려가지고 요렇게 우리 메모리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이쪽으로 가면은 김천즈 KTX 역사 혁신도시로 가는 그 방향이라 보고요. 그리고 요 산 꼭대기 보이시죠? 여기가 사드 배치 지역, 요 산 너머에 사드 배치 지역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까지 거리가 상당하다 보면 됩니다. 여기서 그까지 거리가 상당하다. 요 너머에 사드 배치 지역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렇고. 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저 매물 경계를 한번 그려봐 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 매물 경계를 한번 그려봐 드릴게요. 자, 자세한 거는 뭐 장까지만 청량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생겼다 보면 됩니다. 우리 매물을 이렇게 가지고 이쪽에서 튕가요. 이렇게 튕가 가지고 이렇게 대충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매물 본 땅이 이제 저희들 이제 요 땅이 요렇게 있잖아요. 요렇게 있는데요. 지금 그 물 나갈 구멍이 지금 요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여기서 요까지 거리가 약 30m에서 40m 사이 정도,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건물 요렇게 지으시면은 물 빼는 데는 지금 현재 제일 가까운 곳이 여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고. 딴 거는 뭐 설명할 건 없는데요. 인근에 이제 전원별장들이 지금 신축 전원별장들이 몇 채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 메모리 이제 여기 있잖아요, 그죠? 있는데 여기 이제 전원주택들이 퐁당퐁당 들어서가 있다 보면 됩니다. 요렇게 전원주택이 들어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건물을 찍어 들어오셔도 주위에 이웃들과 오손도손 같이 살면 됩니다. 자, 그렇고. 자, 다음 카카오 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자. 자, 제가 오늘 성주 군에스테이드 사무실에서 쭉 올라갔습니다. 905번인가 905번 지방도를 타고 초전 면소재지를 거쳐가지고 쭉 갑니다. 거기서 또 좌회전 해가 쭉 올라가가지고 우리 멤버까지 쭉 들어갔습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뭐 큰 화면으로 들어가도 되겠다. 자, 여기. 자, 제가 가는 방향이 이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 방향을 통해 가지고 쭉 와가지고 여기도 저수지가 명곡 저수지가 있습니다. 명곡 저수지 지나서 바로 우회전 해가지고 바로 현장까지 쇽 들어왔습니다. 접근성도 괜찮습니다. 나름은 단지 이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 진입하는데 진입 부분이 조금 협소합니다. 이 부분이 협소하고요. 그리고 우리 땅에서 좀 내려오면은 여기도 낚시할 만한 그 잉어, 뭐 붕어 잘 낚이고 있고요. 그다음 좀 더 올라와가지고 또 이렇게 명곡 저수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낚시가 잘 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름은 뭐 대리라고 생각되는데 모르겠어요. 일단 낚시를 담가봐야 뭐 알까 알겠습니까, 그죠? 자, 2차선 변에서 얼마 아니니까 뭐 접근성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자, 여기 깔빡인데 여기에 쭉 들어가가지고 바로 현장까지 슉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 좌향이 보면은 좌향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렇게 놓고 좌향이 뭐냐면 정남향이 여기 남향이고 동향이고 서향이고 북향입니다. 그래서 우리 땅은 지금 보면은 이 방향으로 보면은 남서향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남향으로 건물을 지어도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땅은 남향의 땅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향 땅입니다. 남향 됐고. 자, 딴 거는 뭐 설명할 게 없고, 또 인근에, 예, 좀 전에도 제가 사진으로 설명드렸다시피, 여기에 이제 한옥마을, 문곡서원이 있고요. 여기 홈실마을이 있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박사마을입니다. 홈실, 박사마을카마, 유명합니다. 그리고 요 인근에 고택들이 신고당카면서 여기 고택이 아주 유명합니다. 여기 고택. 제목이 좋고, 한옥이 정말 멋진 한옥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여기가 유석 있고 유명한 마을이다 이렇게 보시. 박사가 많이 나오는 박사 마을이다. 박사 마을 옆에 박사 마을 옆에 한두시 방향의 전원 마을의 옆에 있는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하수는 파야 될 것 같고요. 전기는 땡기면 되고요. 그리고 하수도도 인근 전원주택 그쪽으로 물을 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짚어드려야 될 게, 성주에 오면 뭐 사드 하는데 사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우리 땅에서 사드까지 몇 미터 정도 떨어, 직선 몇 미터 정도 떨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자, 직선 3km 하고 560m 떨어져 있습니다. 3km 560m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거리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요 사드 배치 지역이 해발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사드 그 전파는 이 서북 방향으로 해서 옵니다. 이 서북 방향으로 뗀 놈들, 중국 놈들 방향으로 쏘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지금 사드 그거를 쏘기 때문에 염려 놓으셔도 됩니다. 이쪽 방향으로 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고 요거 뭐 짚어드렸습니다. 사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성주 땅을 사러 오시는데 뭐 첫날 만날 사드 괜찮은데 사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해발이 높기 때문에 성주 땅을 사러 오실 때 사드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짜잔. 자, 오늘 우리 매물 그렇지. 자, 경부 성주군 초전면 월곡리 547번지입니다. 자, 그리고 자, 면적을 한번 볼까요? 자, 지목이 전이고요. 면적이 2511제곱미터입니다. 아, 약 760평입니다. 그리고 지역은 보전관리지역입니다. 금태율 20의 용적률 80% 나오는 곳이고요. 향후 건물을 지을 때는 150여평 정도를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축사육 제한지역입니다. 뭐 돼지, 개, 닭, 오리 이런 거는 전혀 못 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 이제 집 짓고 뭐 한두 마리 가축을 키우는 거는 상관없는데 대량으로 미는 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고 자, 우리 땅 모양은 지금 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자, 이렇게 지적도상 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실제 사용하는 거는 이렇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지적 편집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짜잔, 이거는 지우고. 자, 주위에 지적 경계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들어갈 때는 여기로 해가 들어갔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갔고 우리 땅은 여기에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우리 땅이 지금 보면은 지적도상에 지금 도로가 지금 없는 걸로 지금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근데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성주읍 외에 면단위 도로는 도로 포장이 접해 있거나 이러면은 또 새마을 삽으로 도로 포장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 말입니다. 이 부분의 도로는 사실 또 기반 시설로 봐서 도로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건축 허가 내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단지 아까도 제가 그 짚어드렸다시피 그 요번에 지금 신축 전원주택 여기 지금 들어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축 전원주택 옆에 보면은 하수도 물 나갈 구멍이 이쯤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약 3-40m 정도 되거든요. 향후 건물 이렇게 짓는다고 보면은 하수도 갈로는 이 부분 쪽으로, 이쪽으로 하수도 갈로를 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도 내면서 건물 주택 준공 맞는데도 별 무리가 없어 보이니까 그 점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짚어드렸습니다. 전원주택 짓는 데는 별 무리가 없다. 그러나 저러나 그래도 허가권자가 성주군수님이시니까 제일 정확한 거는 성주군청 도시건축과라든지 문의를 하시면은 우리 담당 주사님들이 항상 친절하게 답변을 잘 해주시니까 그쪽으로 문의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자, 한 번 더 우리 땅 좌향을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남향, 동향, 서향, 그리고 북향인데요. 우리 땅은 남향으로 보고 건물을 지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북 성주군 초전면 월곡리에 있는 기농기촌 주택부지, 또 기촌 주택부지, 저는 주택부지, 요런 거 할 만한 땅, 우리 저 사장님 네 분이 서울에 계신데요. 기촌을 하시려고 그랬는데 또 한편에 여의치가 못해서 땅을 내놨습니다. 애초에 땅을 매입할 때 땅값을 상당히 많이 주고 샀기 때문에 세월이 흘렀고 이자 또 따지고 이래 따지니까 희망 가격이 약 25만원입니다 이렇게 받아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 광고를 25만원 내고 있는데요. 사실 시세가 이 동네가 25만원 무리입니다. 사장님, 사모님. 그래서 일단은 25만원 손님 붙여가면서 누가 작가가 나타나면은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말이 돼 있으니까 혹시나 이 땅이 마음에 든 분 계시면은 혹시나 현장에 가보시고 가격은 조금 절충하는 방향을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농작물이 지금 누가 심어놨는지 땅 주인도 모르시고 계시니까 혹시나 그 이 땅을 보러 가실 때 농작물 관리하시는 분 계시면은 원래만 농사 짓고 내년부터는 농사 못 짓는 걸로 그렇게 말을 좀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저 산세 수리하고 경치 좋은 우리 저 경북 성주군 초전면 월곡리 땅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부동산 꿀팁 또 좋은 매물 섭외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너가 보지 뭐하시노의 김강규가 아닌 공인중개사 김강규였습니다. 자,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